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나 너 다이어트 무리하게 시켰나봐, 그치? 맞아, 여보 때문에 내가 쓰러진 거야. 그건 아니고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도. 여보, 나 너무 아픈데 초콜릿을 먹으면 금방 날 것 같아. 초콜릿? 응, 초콜릿. 간호사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물어볼게. 초콜릿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오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내가 지금 초콜릿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안 돼요? 일단은 지금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네. 지금 환자분 상태 지금 조사 중이시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보, 아무것도 먹지 말래. 큰일 났어. 여보, 그럼 몰래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안 된대. 더 심해지면 어떡해. 아직 뭐가, 뭐 왜 아픈 건지도 모르잖아. 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따 말해줄 거야. 원장님. 아까 입원한 환자 결과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무슨 환자? 이름이 뭐지? 뚜뚜 병실에 방금 입원한 환자 있잖아요. 아, 그 배불뚝이 환자분? 아. 잠깐만. 보자. 그 환자가 여기 있다. 이거 가져다 드리면 될 거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안타깝네. 참. 왜 다 내가 자꾸 먹지? 자, 가지가. 빨리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원장님. 끝나고 저녁 한끼 하지. 싫습니다. 여보, 진료 기록이 좀만 있으면 나온대.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 옆에 있는 환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 많이 아프신가 보다. 여보보다 아픈 사람 옆에 있어요. 여보 힘내. 우린 별거 아닐 거야. 분명 체했을 거야. 분명. 그래. 간호사님 나왔나요? 저희 결과 나와서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역시 저 역시 체한 거겠죠? 많이 먹어도 그렇겠죠? 네. 아니, 내가 지금 여보, 자유 보고 있는 건가? 뭐래요? 우리 여보는 담배를 안 피는데. 여보. 여보 진료 기록, 여보 진료 기록 나왔어. 뭐래요? 폐암 말기네! 폐암 말기야! 뭐야! 나 몰래! 담배 폈어! 왜 그래? 폐암 말기래잖아. 아니야.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여보 안돼. 죽으면 안돼. 여보 우리 여로하고 보부수를 생각해서 죽으면 안된다고. 여보 애들 잘 키워줘야 돼. 기다려봐. 이거 뭔가 분명 뭔가 잘못됐을거야. 내가 갔다 올게. 이거 분명 잘못됐어. 원장 선생님. 왜요? 원장 선생님! 네. 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원장 선생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진료기록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보세요!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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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단미호요. 이거는 김철수 환자의 차트입니다. 김철수 환자... 네, 김철수 환자의 차트고요. 제 눈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 보세요. 네, 있습니다. 김철수 환자 거잖아? 잘못 주시면 어떡해요? 그럼 저희 여보는 심각한 건 아니겠네요? 그쵸?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예? 좀 단미호 맞으시죠? 그 아내분이. 네, 잠시만요. 저 마음의 진정 좀 하고. 예. 심각한 건가? 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아내분은 좀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다고요? 네. 그럼 도대체 무슨 병인가요? 무슨 병이냐고요? 위험하다고요.
위험하다고 저도 알고 있죠. 저 마음의 준비를 했다니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위험하세요. 아니 위험이라 위험하다고 아내분이. 저기요 선생님 그렇게까지 저한테 친절을 베풀 필요 없어요. 저한테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 진짜 무슨 뭔가요 도대체. 아니 아내분이 위험이라고 위험. 아 위험이요? 위험이라고. 아 위험. 봐 이거 봐. 아 위험 뭐라고요? 아 위험. 어 이거 위험 위험. 아 왜 자꾸 그래 그래. 위험. 예 위험이라고요 위험. 아 위험 위험. 아 위험. 아 그 배돼지가 아프다고요. 예. 아 심각한 건 아니겠죠? 여기 명치 부분 여기가 아프다고요. 아 여기가. 그럼 심각한 건 아니겠죠? 아, 뭐 심각합니까? 그냥 누워 있으면 낫는 병입니다. 한번 맞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놀랬네. 네. 아, 놀랬네. 간호사한테 윙크를 하며, 어, 안녕. 아, 여보. 여보나.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여보 진료 차트를 봤는데 내가 어? 진료 차트를 봤는데 간호사가 너무 이뻐. 여보 제 인생 살아 나 죽고. 아, 여보 위험이래. 위험하대. 아 이거 봐봐 이거 위험이래 위험. 아 어? 이거 위험 이거 주사 한번 맞으면 낫는데 위험이래. 여보가 하도 먹었으니까 위험이 걸리지. 그래 그래. 아, 나 안 죽어? 안 죽어. 헤이. 멀쩡한 거 했어. 여보 초콜릿 먹으러 가자. 초콜릿. 좋아요. 아, 그 간호사님. 예? 저희 안에 초콜릿 좀 사 먹일게요. 안 됩니다. 아, 왜 안 돼요? 별거 아니라는데 왜 안 돼요? 맞아. 안 됩니다. 여보 안 된대. 여보 다시 들어가. 안 된대. 돼요. 안돼 빨리 들어와. 돼요. 아유 화내지 마. 여보 다 낫을 거야. 들어가 있어. 앉아 있어. 누워 있어. 하 여보 그래도 별거 아니니까 하루 이틀만 쉬면 된대. 그리고 여보 옆에 있는 환자 폐암 발기래. 그러니까 여보 함부로 뭐 죽는다는 표현이 그런 거 쓰면 안돼 알았지? 알았어? 조심할게. 하야. 아 여보 그나저나 우리는 언제 퇴원할 수 있을려나? 멀쩡한 거 같은데. 여보 나 퇴원하면 치킨 사줘야 돼. 아 안돼 그건 안돼. 돼. 뭐야 아 네 들어오세요. 단미호 씨 맞으시죠? 아 근데 네 선생님 그 원장 선생님 네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죠. 저 옆에 있는 환자 예예 폐암 말기라고 했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저분은 길어야 네 한 세 달. 아, 네, 네네네. 아 그럼 기적 일어나길 바래야죠. 저희는 언제 퇴원할 수 있죠? 네 사실 사실 뭐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집에 가서 푹 쉬면 낫는 병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아, 여보. 네. 우리가 호들갑 떨었네. 호로로 들갑 떴네. 빨리 일어나. 빨리 옷 입고 나가자. 됐어요. 아,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그리고 가시기 전에 네. 밥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만 드세요. 봐봐 여보 잘 들었지? 조금씩 꼭꼭 씹어가지고 여보 가자. 조금씩 아침 점심 저녁 밤 밤참 야참 안돼. 네 저녁 조금씩 드시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요가노사 이따 저녁 같이 할래? 됐거든. 네, 안녕히 가세요. 여보, 옷 갈아입고 와야지. 옷 갈아입고 가. 빨리 저기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와.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아, 네. 네. 네네. 저희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있거든요. 아, 간호사 일은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여보, 나 왔어. 아, 갈아입었네. 근데 간호사님이 아까부터 힘들어하더라고. 그 원장님이 계속 밥 먹자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렇지. 남의 연애 사업에 신경 쓰지 마요. 우지람 넓은 양반아. 알았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여보. 응. 여보 이제 집에 가자. 애들이 걱정하겠다. 그래 맞아. 애들이 많이 걱정할 거야. 오늘 내가 태어난 기념으로 여보 치킨 먹자. 치킨? 그래 여보도
봐봐, 이거 아프면은 어? 다이어트 다 소용없는 것 같아. 치킨 먹자, 그럼 집에 가서. 어때, 어때? 알았어. 좋아, 좋아. 여보, 피자도 사줘야 돼. 아, 알았어. 뭐 그 정도야, 뭐. 뛰어다니마, 넘어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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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니까 왜 뛰어다녀? 발목이 삐었잖아! 아, 너무 아파. 아, 또 입원해야겠네, 또! 아, 여보, 그니까 내가 그 치킨 사준다고 뛰어다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여보. 어. 여보, 나 너무 아파요. 아유, 진짜. 당신밖에 없을까? 두 번 입원한 사람은 하루에.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네. 돈을 주시러 이렇게 또 입원을 해주셨네. 에이, 저희 아내가 또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번에 뭐 예. 심각한 건가요? 아,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인대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며칠 정도 입원을? 완치가 되려면 3일 정도 입원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에이, 여보! 이번에 진짜 네. 입원해야 된대! 아이, 진짜. 그럴 수 없네. 치킨 때문에 우울감을 떨어가지고. 야, 하루에 30만원이고요. 네,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기요. 예, 예, 예. 옆에 있던 저 환자분은 어디 갔죠? 아, 저분은, 아쉽게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네, 완치하셔서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행이네. 용화도사? 좀 있으면 퇴근인데 같이 나가서 식사 한끼 어떠신가? 아, 진짜! 좋습니다. 치킨 사줄게. 가자, 렛츠고! 아, 좋아요. 네. 네네, 치킨! 우후!